예,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오늘은 지난번에 그 저희가 제주시 을 총선 관련해서 전망을 좀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현덕규 변호사님 한숨 푹푹 쉬시던 그날. 그런, 중앙당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니, 여전히 본인의 변호사님의 출마 여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예, 예. 또 여쭤볼까요? 아, 그 뭐 때가 되면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귀포 쪽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귀포 지역은요, 도내 3개 선거구 가운데 그 현역의 뭐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은 3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나오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다른 분 나오겠다는 분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서귀포 지역은 그렇죠. 예. 민주당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는 확고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나오시는 분이.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여기에 또 도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될 텐데, 지금 뭐 뉴스도 국민의힘 그 후보들 관련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와요.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MBC 인터뷰도 했던데 보니까. 예, 저희도 네. 한번 했었는데. 아이고, 저희가 그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야, 그 유튜브에 댓글들이 어우, 네. 그냥 어마무시하던데요. 지지자분들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 열심히 그동안에 예. 사전 작업을 하셨네요. 예, 그만큼 저희 뭐... 둘이 할 때는 아무 댓글이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한 번인가 달려오셨어요. 예. 현 변호사님 출마선언 아마 많이 달리지 않을까요? 지지자분들 많이 오셔서. 자, 어쨌거나 지금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뭐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고요. 직접적이진 않았는데. 그다음에 이경룡 전 도의원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판 기념회도 하셨더라고요. 대규모로 하셨던데요. 예. 거기 색소폰도 혼자 뭐 부셨던 것 같은데. 예술가 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사실 허용진 도당 위원장이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추석 전까지 추석 전 한 달 전까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중앙당에 다녀오시고 나서 기류가 바뀌었어요. 불출마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언론사 여론조사 할 때 예. 기자분들이 전화하니까 자기는 이번 여론조사 이름 오르지 말라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전까지는 출마 의사를 그렇죠. 확실히 밝히셨었는데 중앙당 다녀오신 이후로 그때쯤을 전후로 해서 이 좀 출마 의사를 접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기철 전 청장과 이경룡 전 의원의 2파전 분위기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일단은 뭐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허용진 도당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예.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가능성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 그러니까, 차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뭐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까지도 이제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없다는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의지를 다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기철 전 청장과 이경룡 전 의원 사이에 어떤 예. 2파전의 분위기가 쭉 간다 그러면 예. 아마 거기에 3파전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뭔가 변수가 생기면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예. 저는 후보의 출마 여부를 길거리 현수막 거냐 마냐로 보거든요. 아, 예. 변호사님 안 오셨는데 예. 형진 도당위원장님은 제가 네. 지난주 표선 갔는데 예. 본인 이름으로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아~ 속으로 아직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심 지금 나오고 싶은 그러니까 아직은 있는데.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적으로는 뭐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뭔가 틈이 보이면 그렇죠. 나올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현수막 떼셔야 되는데 걸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아니면 뭐 비례 생각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본인은 또 비례 생각 없다고 얘기하던데. 그냥 루머 상으로는 예. 내년 총선에 이제 국민의힘이 정한 당선권 순위에 들어야 되는데 예. 그 순위권이 아니라 순위 밖에 아니었냐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런 루머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예. 그 중앙당에 갔다 온 게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나 보네요. 아니, 당초 중앙당에 갔던 것은 이제 그 원희룡 장관 제주시 의뢰 출마라 출마하도록 좀 해달라. 진짜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대표를 제주에 꼭 배정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 총선 출마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추측들을 좀 하긴 하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불출마라는 얘기를 할 때는 예.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해석에 좀 여지들이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있다.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허용진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일단 두 분의 2파전이 될 것 같은데 고기철 전 청장은 조금 이제 케이스가 다른 것이 중앙당의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누군가. 예. 예. 아니 그러면 예. 사실 이게 제가 허용진 도당위원장 인터뷰할 때 약간 좀 불쾌감을 표현을 하셨는데 예. 도당 쪽에는 일절 얘기 없이 중앙당 쪽으로만 컨택을 해서 들어와서 이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냐라는 그 약간 돌려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두 분이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보면은. 왜요? 싸웠대요? 그러니까 뭐 입당 과정도 원래는 총선에 출마하시려면 예. 미리미리 해서 예. 국민의 입당하셔서 당원들과 함께 뭔가 하셔야 되는데 도당과 교감이 있는 예.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 보면은 예. 두 분 사이가 뭐 개인적인 수도 있는데 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경쟁 뭐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잠재적인 지역구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예. 한편 이제 도당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제주도 도당에 속한 이제 당원이 예. 되는 건데 예. 도당을 패스하고 중앙당으로 예. 바로 입당 절차를 하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인재 영입 예. 예. 그 제주 출신 지역의 인사인데 도당을 패스하고 인재 영입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어떤 그 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예, 예. 좀 무시하는 듯한 아~ 어떤 행태가 아닌가 예, 이런 예. 느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고기철 그 지금 이제 전 청장 입장에서는 예. 뭔가 이렇게 그 임팩트가 있으려면 예. 중앙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후광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멋있어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들은 생각인데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경용 전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지역 바닥을 좀 많이 다지고 왔거든요. 여태까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죠. 커피숍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아무튼 하고 있는데 고기철 전 청장을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입당을 시킨다는 것은 중앙당 차원에서 혹시나 여기에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인재 영입 예. 프로그램으로 입당을 하게 되면 예. 전략공천 내지는 그 비례대표 예. 두 가지의 어떤 후보군으로 놨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후보군.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서귀포 지역을 전략공천을 할지 아니면 예. 경선을 거치게 될지 예. 아니면 또 제주 지역에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혹시 그쪽으로 이제 돌릴지 그거는 이제 중앙당에서 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면 예.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고기철 전 청장의 경우에는 예. 그냥 이제 스스로 이제 물론 어쨌든 형식이 경선이 되면 예. 중앙당의 인재 영입 프로그램 입당했다 하더라도 경선의 룰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유리한 부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경선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 지금 이제 문제는 전략공천 낙하산 하고 싶어도 예. 경쟁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지난번 저기 추석 여론조사 언론사 걸 보면 예. 고길철 전 청장님이 사실은 유성곤을 쫓아가는 흐름이 아니라 예. 지금 순위로 치면은 이경용 전 의원이 도의원께서 2위 2위시고 아이고 예. 아 그거 안 되는구나. 하여튼 아니 하세요. 비슷하기 괜찮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예,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매우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전략공천했을 때는 사실 또 반발해서 나가버리면 예. 서귀포 선거구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경선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철 전 청장 같은 경우는 내심 전략공천을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본인 생각이시고. 예.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전략공천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생각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경쟁 구도가 지금 거의 확고합니다. 예. 예. 자,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자 이거 잠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요. 22대 총선 관련해서 헤드라인 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가 한국갤럽에 의회에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수치 얘기하셔도 됩니다. 수치 때문에 방송 기회는. 예. 어느 정도 수치가 차이가 났어요? 예.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자, 서귀포시 총선 후보도 선호도를 갖다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전체를 보면은 위성곤 의원이 42.5%, 그다음에 고기철 전 청장이 11.4%, 이경용 전 도의원이 16.1%를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 표차라 그러면요. 예. 경선에서 어느 후보가 확실히 앞설 거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거는 이제 500여 명 정도 되는 서귀포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 예. 경선은 또 당내 그 당원들의 지지율이 또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예.
그 중앙당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영향력 같은 것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건 3자로 본 거고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경용 전 의원 33.9%, 고기철 전 청장 26.9%, 격차가 7%인데 이게 오차 범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경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저렇게 거죠.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예. 특정인을 또 낙하산해버리면 당연히 예. 경쟁하시던 분들은 뛰쳐나가서. 저는 두 분 다 나름대로 예. 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경선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두 분이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당내에서 경선을 내었던 승자가 예. 그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 후보하고 제대로 된 승부를 펼쳐보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은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서귀포 지역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 서귀포가 국민의힘 지지 높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서귀포 지역이 지지율이 제주시 지역보다도 높게 나와서 예예. 지금 현재 이제 도당 위원장을 하고 계신 허영진 위원장도 예. 그걸 어떤 그 기반으로 상당히 이제 자기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허영진 네. 도당 위원장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서귀포의 인구통계학적 그러니까, 기준을 보시는. 그래서 통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서귀포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예. 이 가슴이 이제 예. 많이 이제 자부심이 차는구나. 아. 서귀포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7,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2.6%로 조사됐고요. 정당 간 격차 6.1%인데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렇죠. 이렇다면은 지금 서귀포 지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국민의힘에서 배출을 못 하고 있는데 의원을 야 이번엔 정말 인물만 제대로 내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예. 이제 삼선에 도전하는 할 것이 확실히 되는 예. 유성곤 의원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정당의 지지 기반이 있고 또 이제 제2공항 이슈가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쭉 이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력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었고 예. 서귀포시에 물론 동서 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전반적인 어떤 그 여론은 제2공항은 추진해야 된다. 예, 해야 된다는 예. 입장이 우세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예. 좀 이제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예. 또 만만치는 않지만 승부는 제주시 어느 선거구보다도 해볼 만하다. 예. 아, 도내 세계 선거구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지역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재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제2공항 얘기하셔서 사실 위성곤 의원도 제2공항에 대해서 좀 조건부긴 하지만 찬성 입장은 밝혔죠. 아마 이 여론을 좀 그러니까 본 선택이겠죠. 서귀포 민심을 파악해서 예. 어쨌든 제2공항 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는 달리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슈는 생각보다는 서귀포 지역만 놓고 보면 파괴력은 예.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본인도 그게 있어요. 국민의힘도 찬성. 본인도 찬성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서귀포 지역구 위원회 경우의 찬성이지 예.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찬성이라고 예. 돌아선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민주당 당론은 늘 조건부 찬성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민주당 당론은 당론이 없는 게 당론입니다. 아, 당론이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는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로 예. 공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이 도의회에서도 서귀포 지역에 5분인가요? 그 네, 의원들이 맞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네. 조직력도 이제 만만치 않은 네. 상황인 거고 그렇죠.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그렇다면은 어떤 인물이 거기서 이제 될 것이냐가 큰 관건이 될 것인데 자, 한간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사실 선거라는 게 뭐 대명분은 있지만 그 공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공천을 좌우하는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공천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가 될까요?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정치라는 게 자꾸 이제 유동적이긴 한데 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 용산이 좀 주도한다고 봐야겠죠. 다만, 용산. 예. 다만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 선거 구청장 선거에서 예. 좀 격차가 있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예.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앙당이 예예. 이 어떤 특정 지역구 선거에 관해서 예. 특별한 어떤 안을 가질 수는 없고 아마 중앙당에서는 그냥 경선 예. 아이디어를 가질 것 같고 혹시 이제 전력 공천을 한다 그러면 용산의 판단이 예예. 좀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경선을 하는 것이 어떤 잡음을 없애는 데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기존의 어떤 조직들의 이반도 막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지역구를 탄탄히 준비해온 이경용 의원도 경쟁력이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어떤 새로운 인물로서 또 그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을 했었고 예. 서귀포 지역의 어떤 민심이나 현황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기철 전 청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경선을 자기 각자의 어떤 스타일로 예. 돌파하게 될 텐데 그 돌파하는 스타일이 뭔가 그 정말 이제 2단 추진 로켓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강한 힘을 부여받는다면은 정말 한번 서귀포에서 승부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되든 간에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사실 네. 강서구청장 그 선거가 전국 선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용산이 조금 변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은 용산의 의중이 여기 직접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좀 많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약간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보는데 예. 지금 약간 변화가 있어서 경선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 지금 보여집니다. 예, 센터장님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그 변호사님 말씀을 이으면 정말 국민의힘이 서귀포에서 이기려면 예. 용산의 힘을 벗어나서 예. 서귀포 시민 예. 나가서는 서귀포 국민의힘 당원들이 만드는 축제로 좀 만들어야 그 힘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고 또 막 용산에서 뭐 작전 짜가지고 예, 예. 누구 내려보내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유성건 의원도 되게 탄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예. 그거를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을 거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아니 그 얘기도 있어요 원심 누구예요? 원희룡 전 지사 현 예, 예. 국토부 장관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제주 지역 선거구 세 곳 여기서 그 원희룡 지사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그 반영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고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그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달리 보는 것이 예. 참고는 할 겁니다. 제주 지역에 출신 도지사도 했고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는 예. 할 텐데 어떤 그 그러니까 룰에 의한 선정을 할 때는 예. 뭐 룰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룰 아닌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는 참고는 하겠지만 네. 원심이 작용한다는 것보다는 원심을 참고한 예. 더 큰 힘이 작용할 것이다. 원심을 참고한 더 큰 용산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용산의 신 말고는 예. 다른 마음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네. 어제 용산의 신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큰일 날 소리네. 자 어쨌거나 그 원심 작용할 그 여지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원희룡 현 장관께서 제주시 예. 출마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반대하고요. 예, 아예 안 하실 거라고들 예. 예측을 하던데. 실제로 바닥을 보면은 예.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예, 예. 여러 가지 아셨던 분들끼리 그 라인이 뭉치고 다니면서 뭔가 특정한 사람들을 모아주는 예, 예. 그런 움직임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명백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예. 파괴력이 예. 문제인데 아직은 좀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라인이 누구 밀어준대요? 아까 국민의힘 계셨던 서귀포에 이제 특정한 분을 이제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더 큰일 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저 국민의힘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 굉장히 그 경선이 성사가 된다면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쵸, 예. 컨벤션 효과도 좀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있을 테니까 여기 굉장히 좀 힘을 받을 여지가 생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권 의원의 그 독주기 때문에 예. 컨벤션 효과를 받을 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쨌든 두 분이 조언을 하신다면은 어쨌거나 예 어쨌든 재선하셨기 때문에 예. 그 재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의정 활동의 성과를 아까도 꼼꼼하게 서귀포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 예, 이런 예. 거 하나 있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국회의원 3선은 또 사실 또 남다른 위치거든요. 3선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예. 정치를 서귀포 시민들 잘 설득을 하면 또 다른 또 지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재선 지금 재선까지인데 예. 3선을 그 목표로 해서 상임위원 3선하면 뭐 상임위원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렇죠. 힘이 좀 달라지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농해수위 오래 계셨으니까 예예. 뭐 농해수위 위원장 정도 되시면 예. 가정이긴 합니다. 또 제주 지역 서귀포 1차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아, 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위성군 의원이 이제 재선 이후 이제 3선을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그러면 과연 이제 3선 의원으로서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말고는 이슈될 만한 사안이 뭐 또 있을까요? 서귀포 지역에서? 어쨌든 서귀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교육 문제라든가 또 의료 문제 같은 것들을 또
또 잘 이제 정책적 의제를 많이 발굴해야 되고 교육 예. 특히 또 경제도 생각보다는 제주시에 비하면 또 집중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경제 활성화 부분도 제가 보기엔 정책적으로는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1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예, 예. 관광이 중요하긴 하지만 관광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예. 뭐 비행기가 잘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관광에서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농수산물의 그 유통, 그러니까 운반 이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 지역의 어떤 스마트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스마트팜이 위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어떤 그 신속한 이제 배송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정책 제안을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그래도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총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내키지 않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정이 좀 어두우셨습니다. 아, 상대당이 너미당이긴 하니까. 예.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예.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정은석 전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 이분도 뭐 출마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그전에도 뭐 나오셨죠. 여러 차례 예, 출마 의사들은 많이 예. 밝히셨었죠.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 큰 변수는 아닐 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좀 이 얘기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두 당 외에 서귀포 지역에 좀 거론되는 다른 당 인물들이 없어요. 내년 총선에는 소위 진보정당 쪽에서는 예. 준비된 곳이 이제 제주시 을 말고는 예. 아직까지는 출마 후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을은 이제 정의당에서 예. 강순화 부위원장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거 하나 있는 거고 녹색당도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서귀포 지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서귀포 지역은 그럼 진보정당들의 거의 좀 무덤이 될 아니요 당원들은 많이 계신데 예. 정치적으로 아니 누가 나와서 선수로 뛰실 예. 분은 안 계신 거죠. 선수가 지금 안 보이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 민주당이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전부 다 보수적인 성격의 정당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수적인 성격의 정당들이 서로 그냥 적당히 나눠 먹게 하고 사이가 좋으면 예. 그 틈새를 비집고서 진보적인 정당이 앞으로 이제 약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예. 사실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두 정당이 지금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두 싸움에 두 고래의 싸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끼어들 틈새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보수적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다고 얘기하셨고 아니, 좀, 여기 네. 민주당 계열에 계신 분이 계셨으면 아주 발끈하셨을 건데 예. 진보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적 색채로 보질 않더라고요. 뭐 그거는 아니, 그냥 거기까지만 자체가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 총선이 한 6개월 이상 남긴 했습니다만은 제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서귀포가 좀 관심 가는 지역이 관심 선거가 됐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종종 서귀포 선거구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출마선은 나중에 혹시 언제 기회가 되면은 12월 중에 해주시죠. 자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오늘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